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한일가 왕전을 통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일본의 트롭 가수 카노우 미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노우 미유는 그녀의 뛰어난 비주얼과 반전을 이루는 노래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처럼 무대를 환히 밝히는 카노우 미유, 일본의 트롭 가수이자 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외모만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깊고 매혹적인 목소리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음악 여정은 이제 막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카노우 미유만의 독특한 색깔과 향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카노우 미유, 아름다움 너머의 날카로움. 한일가 왕전의 두 번째 라운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넘쳤다. 한국 대표 가수로 마리아가 일본 대표 가수로는 카노우 미유가 대결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특히 카노우 미유는 이번 대결에서 단순히 가수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깊이 있는 내면과 날카로운 지성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카노우 미유의 날카로운 질문은 그녀의 높은 지적 수준과 탁월한 이해력을 드러내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상대방을 당황시키려는 목적을 넘어 국제적인 음악 경연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카노우 미유는 이를 통해 자신이 단순한 가수 이상의 인물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그녀의 지적 능력과 심리적 전략을 보여줍니다. 카노우 미유는 글로벌한 음악 시장에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음악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카노우 미유의 질문은 심리적 전략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경쟁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자신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그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카노우 미유는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빛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대중과 심사위원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음악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도 그녀의 깊은 사고와 분석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카노우 미유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녀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지적이고 심리적으로 능숙한 예술가임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질문을 통해 음악 산업 내에서의 국가적 정체성, 글로벌 문화 교류의 중요성, 그리고 심리적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카노우 미유가 자신의 예술뿐만 아니라 그 예술이 전달하는 메시지에도 깊은 의미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카노우 미유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특히 틱톡에서 17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팔로워 수는 그녀가 단순히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카노우 미유의 매력과 그녀가 한일가 왕전에 가져다주는 이 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카노우 미유는 노래뿐만 아니라 춤과 연기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며 팔로워들에게 지속적으로 새롭고 신선한 모습을 선사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카노우 미유는 팬들과의 직접적이고 솔직한 소통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은 팬들과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이는 그녀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카노우 미유의 모던하면서도 매력적인 외모와 패션 센스는 많은 팬들에게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비주얼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콘텐츠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전달하며 특히 어려운 시기에 큰 위안을 제공합니다. 한일가 왕전에 미치는 영향. 카노우 미유와 같은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가 참가함으로써 한일가 왕전은 보다 많은 시청자와 SNS 사용자의 관심을 끌수 있습니다. 그녀의 참가는 프로그램의 홍보에 큰 도움이 되며 시청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노우 미유의 국제적인 팔로워 기반은 한일가 왕전 위인지도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참여는 프로그램에 대한 글로벌한 관심을 유도하며 다양한 국가에서의 시청자층을 넓힐 수 있습니다. 카노우 미유가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SNS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한일가 왕전은 소셜미디어상에서 더 많은 노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광고 방법을 넘어서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카노우 미유의 참여는 한일가왕전에 있어서 단순한 추가가 아닌 프로그램의 가치와 인기를 크게 상승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녀의 매력과 영향력은 프로그램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한일 양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